진짜 스페이드 했어 거의. 진짜 지금 50 고모도 진짜 이쯤에 준비되면 시작하면 되나요? 준비됐다. 아 진짜 문제. 오케이 렛츠고 하겠습니다. 현역이라 그런지 그 첫 스텝이 빨라요. 따라오는 게. 그리고 몸이 당연히 좋으니까 공간이 나았다고 생각해서 딱 떠도 뜨는 스피드가 타이밍이 빨라가지고 손이 닿네. 도메 테이크를 되긴 있고 미시로가 몇점 많이 되긴 있네. 모르겠는데 못 들어. 알았을 거야. 그래도 뭐 히티즈를 할 수 있어. 상대도 이제 지쳤지만 이제 플레이 중에 히트맨이 이제 뒤에서 커트도 잘하고 이렇게 잡고 오는 게 이제 정말 노련하다고. 그래서 심판한테 얘기해 준다 했더니 아 됐다 그. 잘하고 있고 편해 보이세요. 대단하고 개꿀이죠. 코코 코코가 좀 걱정인데요. 아 이게 약간 올지 같아. 응? 올지 같아. 올지 시간 계속 오래 끌다가 팍 올지 시간 안 끊어 올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全部入ったと思うで。3ポイントなしで下がるとか。그전략일수도있지만히트맨이슛을주고쳐져있는게너무재미가없다그래서그전략에빠지지말라고얘기했거든요어떤상황인가요슛이안들어가는상황입니다이럴때감잡기전에빨리탁탁탁해야될것같은데슛이안들어가일단사실몸이너무좋고돌파할때수비가거리가완전히딱타이트한상태에서계속첫발로따라오니까드리블치는게위험하더라고요그래서어쩔수없이최대한안정적으로등을지고페이더웨이쏘거나상대의파워를유도하려고노력했습니다오늘도넣으면하이를슛을안뜯으니까